안녕하세요, 스포울입니다. 지난주에 조그만 밭에 퇴비를 뿌렸어요. 그 살포기로. 그거는 이제 텃 한번 3,400평 되는 거는 아름아름 그걸로 뿌리고, 한 2,3천 평씩 되는 이런 밭은 그걸로 하려면은 하세월이에요. 보름도 막 날리기도 힘들고.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가면 또 이런 살포기 기계를 또 임대를 해줍니다. 사이즈부터가 다르네. 사이즈가 다르지. 트랙터에다가 갈기선을 끌고 다니는 거. 한 100포씩 실을 것 같아요. 그냥. 이거 하나에 몇 포 실려요? 100포, 112포. 112포 실린대. 우와, 우리 30포 실고 다녔는데. 여기 뭐, 퇴비 살포기, 농기계, 임대 농기계, 임대가 이렇게 빌려줍니다. 두더지 퇴비 살포기. 왜? 두더지냐고 그러면? 저거? 기능이 똑같은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고서는 돌리면 얘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. 이게 사이즈가 크지. 아유, 오세요. 딱 하려고 하니까. 이거는 임대료가 얼마예요? 2만 7천원이요? 2만 7천원? 코로나 때문에 할인해갖고 2만 7천원이죠. 아, 코로나로? 코로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깎아주네. 반전 깎아주네. 50% 할인이야? 어? 이것도? 한 달에 반값 할인이요? 지금은 임대사업소에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고 임대료도 다 깎아준대요, 50%. 어떻게 채워지는지 저희도 궁금한데, 너무 빠른데? 이렇게 많이 뿌려버리니까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되고, 나 날릴 텐데? 농사는 기계밭. 작가님은 이렇게 뿌리는 데 한결로 맨날 며칠씩 뿌려야 할까? 3박 4일 뿌렸대잖아. 경운기에 싣고 다녀서 하면. 근데 이걸 하면은 반나절이면 하는데. 그냥 포대 이렇게 떠 올려주는 게 시간 걸리지. 뿌리는 거는. 그니까. 네,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막 쏟아버리잖아. 1차로 다 뿌리고 또 실러가고 있어요. 근데 뿌린 거 보면은 이게 100포가 지금 넘게 뿌려졌는데 밭이 넓다 보니까 이게 뿌려진 건지 안 뿌려진 건지 티가 안 나요. 안에 들어가 추우면. 이거. 그래, 들어가. 우!